안녕하세요, 승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방대 결투장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밸런스 진영입니다. 자, 앞쪽에 병신이, 그리고 비뉴, 그리고 기생호래비, 그리고 후방 영웅에는 롤이, 그리고 대간지를 사용 중입니다. 자, 패스는 당연히 방덱답게 이렇게 룰을 사용 중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신이는 이렇게 신속의 중랄 사용 중입니다. 신속의 중랄. 속속 무기입니다. 속속 무기. 자, 그리고 비뉴. 얘는 양약입니다. 양약을 사용 중입니다. 양약을 사용 중이고, 장신구는 신속의 중랄 사용 중입니다. 오늘 대랄 한 개가 남는데 얘 안 줄 거예요. 그리고 기생호래비. 얘는 남자니까 신속의 대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실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냥 절병녀. 얘는 남자를 하기에 위험이 없어요. 자, 그리고 로리. 여기 로리는 속속에, 그리고 쇄도의 광기를 사용 중입니다. 쇄도의 광기. 잠깐만, 결투장 하려면은 좀 빠르게 해야겠죠. 아, 좀 답답하게 해야겠죠. 답답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코스튬, 의상 보이기 이건가. 오케이, 좋았어요. 시간 끌기, 결투장 시간 끌기. 자, 그리고 우리 델간지. 델간지는 속속이고, 보석은 흡혈의 각계증, 그리고 반격 사용 중입니다. 장신구는 위압의 권능입니다. 위압의 권능. 좋아. 자, 그러면은 우리 대간지 방백 결투장 동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대간지 공덱이네요. 대간지 공덱. 자, 지금 현역 덱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자, 일단 연이 소공을 치지 않았어요. 번뇌 반지. 이렇게 하면은 헛대기가 벌써 두 개나 빠졌네요. 연이 반격. 오케이, 치력의 장마.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대간지랑 태우가 앞으로 오겠죠. 좋아, 저러면 나름 버티기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절멸을 대간지를 잘라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연이 반격. 펑, 좋습니다. 자, 가자. 자, 간지를 잘라라. 간지를 잘라라. 좋아. 델론즈가 죽으면서 끝났다라는 멘트를 했죠. 이건 끝났어요. 제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좋아. 지금 실베스타 활력이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의 일격. 좋아. 어디 건방지게 태오를 여자 코스튬을 주고 있어. 그래도 내가 아무리 태오 욕을 해도 태오는 남잔데. 그렇죠. 여기서 뭐 태오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죠, 저는. 자기가 무슨 성별 공개를 했나요? 그래도 남자일 거야, 남자. 좋아, 반격. 좋았어. 이제 바로 변신을 합니다. 요래 되면은 이제 반격 짤짜리로 턴감소를 시켜주면 태오를 잡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거 한 발도 무시를 못하네. 자, 윤광의 나팔. 자신감. 와우, 실베스타 제격. 자, 속공 좋습니다. 아, 근데 효과 공격이 터지지 않았네요. 동행 금지. 자, 요거 상태 이상 반사나 먹어라. 좋아. 반격. 아, 요번에도 효과 공격이 안 터졌네요. 자, 이제 턴감으로 빠르게 태워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자, 아마 우리 대간지가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좋아, 효과 공격. 3턴감. 손짓. 자, 일단 아멜리아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아멜리아를 제거를 하였고, 자, 일단 변신 전에는 연희가 반격 1순위, 변신 후에는 델론즈가 반격 1순위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턴감을 좀 빠르게 써줘야 되는데, 이거 또 효과 공격이 터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델론즈 가겠는데. 좋았어, 효과 공격 발동. 지금 플라톤이 기절이 들어와서. 이 하찮은 스킬을 쓰고 있네요. 큰감을 써야 되는데. 하찮은 녀석. 그러니까 나이스 크로우다. 간지 스킬. 속공 쳐줘. 속공을 안 치네요.
오늘 꽤 튼튼하네요. 이렇게 자멸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쉽네요. 아씨 똥됐어요. 방방전이에요 방방전. 왜 안 나오나 싶었다. 여기서는 플라톤이 열일을 해줘야 돼요. 플라톤 죽으면 일이야. 델론즈 약공. 아 그래 잠재가 있구나. 근데 확실히 데미지는 나쁘지 않네요. 단일 스킬은 저쪽은 스킬을 제법 잘 쓰는군요. 이러면 와 젠장 실계 장마. 요거 써도 있다는 방방전은 역시 이게 빨이라서 제발 이게 써도. 아 진짜 이 무덤에 한번 집어 넣어버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상태 이상이 들어오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플라톤은 버텼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이게비 잘했어 기생 고래비. 그래 잘했어. 그래 여자친구가 없는 건 조금 아쉽겠지만은 어디 건방지게 이에빗을 썼는데 체력 회복을 하고 있지. 자 일단 하찮은 스킬 그거는 뺐나? 그거는 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뺀 것 같고 좋아. 이제 플라톤이 50초 정도 더 남았네요. 절멸. 로 플라톤을 자르자. 아줌마를 잘랐네요.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델짱이 당했네요. 이거 조금 심판대행. 아 역시 근데 방방전은 보는 것도 극혐이고 이거 말하는 것도 극혐이에요. 말하기도 싫어요 진짜 이거. 지금 확실히 우리 쪽이 많이 불리하죠. 저쪽은 이제 구세대 방들이고 나는 신세대 방들인데 지금 저 조합은 지금 이 조합으로 이기려면은 플라톤이 열일을 해야 돼요. 자 제발 플라톤 기생골비 가자. 아 진짜 이게 빛을 좀 쏘진. 와 삽됐다. 이거는 아 정말 하찮게 쓰네 스킬. 저서 지금 찬스야. 이게 빛 종말이면은 쓰지 않겠죠. 잘했다. 우리도 플라톤 제격하자. 여러분 일단 플라트는 다이를 할 것 같아요. 아직 데랄이 있긴 있는데 야 이거 역전의 가능성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쪽 대로 피를 채우네. 역시 첸 장군. 역시 방대기는 남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남캐가 많이. 근데 저쪽도 역캐가 두 명인데. 아 우린 역캐가 세 명이구나. 그래서 졌네요. 아 이건 졌다. 아 이거 진짜 CM태요 확 진짜. 와 또 방등이네요. 근데 지금 저쪽에는 플라톤이 없어요. 플라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능성이 조금 있죠. 자 여기서 7기 장마.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좋았어. 일단 딜러 영웅을 앞쪽으로 땡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생 호레비가 하나하나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죽음의 일기요. 아 굳이 껍데기 있는 놈을 그렇게 때리고 싶을까. 아 근데 나 또 방방전을 싫어하는데 또 이 둘 다 이펙트가 좋기 때문에 영면. 아 왜 너가 섞였어. 너 그러면 안 돼. 아 뭐처럼 델론즈가 기절이 들어왔는데 아 좋은 게 아니구나. 자 손치. 자 연희는 자멸을 했습니다. 아 삽됐다.
아, 또 발딱이네요, 발딱이. 어, 좋았어. 이제 화풀이 한번 합시다, 화풀이. 좋아. 너는 화풀이 되게 불가해, 발딱아. 아, 델론즈 수면이 들어왔습니다. 강광 공격. 자, 윤희 반격. 심판팀, 아, 이 자식아. 아, 여기서 아키라가 진영 변경을 한번 써줘야 되는데. 어, 근데 지금 델짱 실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윤희 정식으로 실명을 주고 있지? 아, 플라툰 기절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윤희가 스킬을 쓰자. 오케이,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저러면 이제 메인 딜러인 팔딱이가 앞으로 날아갔으니까 데미지가 오케이, 많이 아프진 않겠죠. 오, 지금 델론즈가 순면 더블로 들었어, 더블로. 아니, 좀 연희 쉬게 해주라고. 어? 도대체 언제까지 연희를 써먹으려 그래. 벨짱 변신 문제, 벨짱 잘했어. 그래, 일단 너부터 살고 보자. 우와. 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델론즈는 신앙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군요. 여기서 델론즈가 반격으로. 아, 효과 공격 터졌는데 아쉽게도 테오를 때리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 테오 5탄감. 일단 아멜리아 자르긴 잘랐는데. 여기서 델짱 반격. 오케이, 효과 공격. 와, 아까 테오 때렸나? 자, 일단 테오가 제거가 됐습니다. 자, 요걸로 연이 킬. 언니 단지. 지금 뭐 델론즈 무시하고 때렸는데 뭐 연이가 있거든요. 반격 먹고 가세요. 제가. 어, 권능. 절대 10년으로 이러면 활력을 한번 빼겠네요. 아, 뺀 게 아니구나. 일단은 실명으로 제거. 오, 대랄? 요즘 정말 대랄이 흔하긴 흔하구나. 참, 옛날에 대랄 하면은 그 1시드 하면은 대랄 이건데, 요즘은 뭐 1시드고 나발이고, 옛날만치 1시드 위용이 없어요. 쓰라, 참. 쓰지마 그런 거 이제. 자, 여기서 델론즈가 스킬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줬으면 좋겠군요. 멋있게, 아주 멋있게. 와. 요거 하나 좀 아쉽다. 한 두세 명은 때리게 해주지 이거. 야, 요번에 근육이 형 마대기에요. 근육이 형 마대기. 요, 그 비상사태에요, 비상사태. 자, 일단은 뭐 평타를 우리가 먼저 가져오니까. 자, 속공 좋아요. 파워볼 쓰는데 여기서 연희가 반격으로 쳐주겠죠. 반격으로 연희 두 번 때리고 펑으로 연희를 잡아버리자. 에이씨. 심판 지금 회복 부가만 들어갔네요. 회복 부가만. 아무 상태 이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델론즈 수면이 들어갔는데 좋았어. 일단 신속발로 한번 버텨줍니다. 7력의 장모 오케이, 좋습니다. 아, 지금 위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아킬라가 요거하고 좀 상태 이상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안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절멸로 연희를 자르자. 연희 델론즈 수면에 위험하니까. 아, 근육이 형을 잘랐어요. 아, 뭐 이래도 괜찮은데. 일단 연희가 반격으로 연희를 잡을 수 있나? 반격. 좋았어. 역시 우리 아군 연희는 똑똑하니까요. 자, 일단 오케이. 와, 이거 웬일로 변신을 빨리 하지? 자, 건네 단지. 요번에 달로즈 무시했는데. 자, 여기서 연희가 반격으로 허패 조금 해주겠죠. 아, 아쉽다. 태우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선지. 좋았어. 아탈란트 부활하자마자 껍데기가 다 빠졌군요. 정화하는 어둠. 오케이, 지금 연이 각성 스킬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델론즈 반격으로 테오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여기서 바로 연이 각성 스킬. 바로 5탄감. 우리 속공으로 실베스타 제거.
역시 우리 연희는 아주 똑똑해요. 자, 여기서 델론주 이번에도 효과 공격으로 공격. 아, 제자. 어, 저 금방진 자식이 역캐를 때리고 있어. 남자 자식이 앞에 버젓이 기생 호레비가 있는데 제 눈에도 얘가 그 남자로는 안 보이나 보네요. 플라트니 여기서 반격 효과 공격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근데 여기 티에서 확실히 이 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티에서는 워낙 방덱이 많기 때문에.